네,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 김영준입니다. 저희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는 프로 뮤지션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고 있는 교육 목표는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원맨 프로듀서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스포츠에서도 이제 멀티플레이어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제작, 유통까지 본인 혼자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학과입니다. 저희 실용음악과는 보컬,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제 기악이라고 말하는 이제 연주 파트가 있죠. 기타, 베이스, 드럼, 재즈 피아노가 있고요. 그 다음 미디 작편곡, 레코딩을 포함한 그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 비즈니스 전공이 있습니다. 뮤직 비즈니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음원 컨텐츠의 모든 기획, 제작, 유통, 관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대중음악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모든 그 비즈니스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네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워낙 넓죠, 사실은. 우리가 음악, 길거리 가도 음악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있는 모든 곳에는 사실 다 일일이 있는 거고요. 그 음악을 소재로 하는 모든 영역이 사실 저희 취업 분야가 되긴 하지만, 주되게 하는 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 녹음 세션맨이 된다든지, 전문 연주자가 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뮤직 비즈니스 영역, 뭐,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음원 유통 관리, 저작물 관리, 이런 비즈니스 영역이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용음악학원, 또는 뭐 방과 후 교사, 이런저런 이제 교육 영역 파트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와 약간 좀 파생된 분야이긴 하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점점 주목이나 각광을 받고 있는 영화, 드라마, 이런 영화, 드라마, 음악 제작들, 그 다음에 뭐 작곡가, 뭐 이런 뭐 워낙에 넓어요. 예.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 자랑을 해야 되겠죠. 자랑거리가 워낙 많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에는 저희 교강사들이 초호화 드림팀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 초호화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현재도 대중음악 현장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진이 가장 자랑스럽고요. 저희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오시면 음원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량을 키워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녹음 물로 된 음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 전국의 뮤지션을 꿈꾸는 고등학생 여러분들, 저희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 놀러 오십시오. 노는 것이 공부가 되고 상상력이 학점이 되는 학과 세안대학교 실용음악과입니다. 화이팅!